그래서 직원이 CF8입니다. 뭐 배웠어요? CF8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시스라는 내용 대충 뭐뭐 해라라고 시키는 거 배운 거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손 씻어라라고 말하고 싶으면 마시오 헤어. 어? 마시오 헤어. 와시 요 헤어라 그러지? Wash your hair. Wash your hands. Wash your hair. 뭐라고요? Wash your hairs. Wash your hairs 이래요? Wash your hairs. Hairs 이래요? Wash your Wash your hands. hairs. Hairs 이래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irs. 여기 쓸 단어를 선생님한테 한번 불러봐 주세요. Wash it. 스펠링을 한번 불러달라. 스펠링을 불러봐 주세요. Wash your hairs. 어이즈? 스펠링을 보여요.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해요. 자, 여기 있을 거, 여기 있을 거, 여기 있을 거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손 씻어라 할때 뭐라 뭐라 말하고 그거를 글자 글로도 쓰기를 좋아.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써야 할것 같아요? 스펠링은 뭐뭐 A면 A, 뭐 B면 B 이렇게 불러달라니까? 그게 스펠링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씻다라는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겠지, 그치? What's your?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고.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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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되는데. 오케이, 마. 오케이, 맘. 오케이, 맘. 뭐라고 시켰더니 알겠다고. Wash your hair. 와시 your 헤어예요? 와시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단어에서? 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했죠. 머리를 말려라 할때 wash your hair 이러던가요? 다르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단어할 때 말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고 익히라고 안 나오던가요? 책에도 나오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카드에도 나오고 할 텐데. 말리다가 뭐던가요? 모르겠어요. 네, 손 씻어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Wash your hairs. 이게 hairs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게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제주로 헤어즈란 소리를 냅니까?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즈란 소리는 안날것 Wash your hands. 얘를 뭐라고 하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뭐래요? Wash your hairs 이런다고요? Hairs 이럽니까? 네, 손이라는 뜻의 단어에도 나오죠. 단어에도 손이 뭔지 나오죠. 손이 뭐라고 하던가요? 손이 뭐래요? 손이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오케이, 이거 뭐예요? Tooth. 어떻게 쓰죠? T. T. 키가 다예요? 이게 치아입니까? 이빨입니까? 이게 입니까? 소리가 투스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투스. 왜 T가 투 소리 냈어? 그 다음은 뭐? 했어요? 이게 투스예요. 투스. 이건 투스겠지. 투스라고 해야지. 투스. 공부를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쓴 소리 나는 거 선생님이 A레벨, B레벨 할때 했어요, 안 했어요? 쓴 소리 나는 거 누구예요? 혹시 이 친구 아니에요? 응? TH가 내는 두 가지 소리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뭔데요? 즈, 스.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 즈, 스. 뭐 소리 낸다고 안 했나요? 했어요. Tooth. 투스. 아니, 알파벳이 어떤 알파벳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소리를 내겠지. 그걸 가지고 단어를 익히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익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건 뭐든가요? 했다. 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뭐든가요? 단어 뜻만 보고 영어로 소리내고 소리낸 거 글자로 쓸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단어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뜻을 보고 소리가 기억이 안 나고 소리가 기억이 안 나니까 쓸수 없겠네요. 이게 뭐 공부를 해온 겁니까? What's your? 뭐라고요? Watch your? 이게 watch your? 어떻게 써요 이거? 있다. 파닉스라는 거를 배웠어요. 파닉스 배우는 게 어떤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낸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럼 어떤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낸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거꾸로 어떤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쓴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씻다라는 게 어떤 소리가 나니까 쓰기도 어떻게 쓰겠구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씻다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안 해오니까. 씻다가 뭔지 뭐라고요? 소리가 왓치?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지원아 씻다는 소리가 왓쉬입니다. 왓쉬 왓쉬 이런 소리를 내요. 왓쉬 그럼 글자는 뭐겠어요? 무슨 와치가 아니고요. 와슈. 맨날 와이랍니다. 알파벳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김지환 씨. W. O.
SIG? 씻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와치라는 소리를 무슨 뜻이야? Wash. Wash. 뭐래요? Wash. Wash. 뭐 문장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하고 있어. 토스 아닌가? 그거는 이빨 하나 있을 때 투스고요. 두개 이상 있을 때도 배웠는데. 토지? 티스. 소리가 뭐예요? 티스. 티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티.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가 무슨 소리 낸다고 B레벨에서 배웠을 텐데. 이에예요, 얘가? 이에는 이나 에가 되겠지. 이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P 벌 B. 이가 항상 무슨 소리 낸다고 E 가르쳤어요. E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요? E Teeth. 뭐라고요? Cheese. Teeth. 그다음에 손은 셀수 있으니까 두개 이상 물 필요할 때 이것도 모르겠다. Hands. Hands래요, hands. Hands. 핸드크림 몰라요, 핸드크림? 핸드크림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핸드크림 뭐 하는 거예요? 손에도 바르는 거. 손으로 바르는 거예요? 손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핸드크림 이렇게 쓰거든요. 핸드하고 크림하고 핸드가 무슨 뜻이겠어요? 핸드. 핸드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손 그러면 손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손 씻으라고 할때 한쪽 손만 씻겠어요? 양쪽 손다 씻어야 돼요? 안쪽 둘 다요 양쪽 손다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의 손을 씻어라라는 표현이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요? hand 너의 손을 씻어라 라는 문장. 너의 손을 씻어라. 손 씻어라라는 게 그래서 뭐든가요? What's your Watch예요, 또 아직도? hand?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Hands. 그다음에는 Hair? hair 어떻게 쓰는 거야? T D? N? N? 무슨 뭐 hair 얘가 무슨 소리로 hair 소리를 나게 만들 수 H? 있을 거야? H 선생님 물어본 것 중에서 지금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쓰겠네요. Hair, hair. 자, 오늘 지원이 좀 빡빡하게 해야 되겠다. 일단 한글만 보고 영어로 소리 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일부러 하나도 안 해봤어요.